경제에 이른 사람과 경제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를 가만히 보면 언어적 표현이 단순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 봐보세요. 복잡하고 어렵고 이런 생각들을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순함은 치열함의 산물이고 복잡함은 나태함의 산물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식생태학자로 더 알려진 유용만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좋은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책을 95번째까지 썼거든요. 그리고 저는 업이 학교에서 강의하는 사람이고 또 글을 쓰고 대중 강연을 하는 사람이잖아.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언어더라고요. 언어를 어떻게 변주하고 언어를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똑같은 생각도 사람들한테 다르게 임팩트를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언어는 하이데거가 얘기했던 대로요, 저는 존재의 집이라고 생각해요. 니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꿀벌은 밀랍으로 집을 짓고 살지만 사람은 개념으로 집을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짓고 있는 집이 어떤 개념인지에 따라서 그 개념 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방법은 내가 개념으로 지은 집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번 집을 지으면 잘 바꾸지 않는 거하고 똑같이 한번 쓴 언어들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평생 동안 쓰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아무 생각 없이 써온 언어,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디자인해왔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언어는 제가 또 비늘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여러분 물고기가 어떤 물에서 살았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은요, 물고기 비늘을 잘 보면 물고기가 살아온 삶의 얼룩, 흔적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방법은요, 그 사람이 쓰고 있는 언어를 잘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중학교 때까지 시골에서 제가 수렵, 어로, 채취, 농경 생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언어가 내 몸에 농경, 호미, 낫, 밭, 고추 이런 언어로 쓰였다가 제가 또 공고 가서 용접을 했잖아요. 그때는 용접의 언어로. 그러니까 제가 살아온 삶의 그 단계별로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삶이 언어의 비늘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어는 비늘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하고 이렇게 잠깐만 얘기해봐도 그 사람이 언어의 비늘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그 사람하고 잠깐만 대화해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쓰는지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갈 때는 뭐를 입고 나가나요? 언어라는 옷을 입고 나가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한테 전달되는 것은 언어라는 옷을 입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도 좋은 생각을 아주 멋있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부실하면 생각도 미천해지고 부실해지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회사가 주 4.5일제 전격 실시 금요일 오전까지 근무하는 걸 이렇게 언어에 옷을 입혀가지고 전 직원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직원들이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옷을 바꿨어요. 회사는 금요일 오후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했더니 앞에 그냥 주 4.5일제 전격 실시라는 옷하고 회사는 금요일 오후를 선물로 드린다고 하는 옷하고 어떤 옷을 입고 싶으세요, 여러분? 대부분 뒤에 옷을 입고 싶잖아. 이렇게 똑같은 제도인데 그 제도를 사람들한테 어필할 때 어떤 생각의 옷을 입고 나가는지에 따라서 정말 다르게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이란 절묘한 언어 표현에 달려있다. 여러분 한번 주변에 보시면 똑같은 생각인데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경지에 이른 사람과 경지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를 가만히 보면 이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경지에 이른 사람일수록 언어적 표현이 단순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 봐보세요. 그 사람이 추구하는 철학이 디자인이 심플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하고 어렵고 이런 생각들을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순함은 치열함의 산물이고 복잡함은 나태함의 산물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 봐보세요. 책 한 권을 치열하게 고민한 다음에 제목 한 줄로 딱 요약해서 표현하잖아요. 단순한데 임팩트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치열함의 산물이에요. 일단 타성과 틀에 박혀 있지 않고요. 자기만의 언어를 갖고 있어요. 어떤 단어를 어디다가 배치하는지, 어떻게 비교하는지에 따라서 똑같은 문장인데 엄청나게 임팩트가 다른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까미가 가을은 모든 나뭇잎이 꽃이 피는 제2의 봄이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가을이 제2의 봄이래요. 그럼 제가 또 표절 전문가니까 그런 문장을 보면 표절하고 싶어 미치겠어요. 중년이라는 것은 역경이 경력으로 바뀌는 제2의 봄이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어려운 단어 없잖아요. 또 예를 들면 물건을 훔치면 범인이지만 마음을 훔치면 애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어려운 단어 없어요. 물건과 마음, 범인과 애인 이렇게 갖다 놓고 문장을 배치한 다음에 단어를 적확하게 배치를 하고다가 문장을 건축하는 방법. 그래서 똑같은 말인데도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막 심장에 팍 꽂히잖아요. 이런 걸 저는 언어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요. 네. 내가
A라는 언어를 쓸 때는 A라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언어를 좀 레벨업 시켜가지고 또 다른 언어를 쓰는 순간 내 생각도 그만큼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바꾸는 방법은 습관적으로 사용한 언어를 어제와 다른 언어로 바꾸는 거죠.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낯선 언어가 낯선 생각을 담아내는 그런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어가 틀에 박혀 있으니까 생각덕이 담아있는 그릇에 이렇게 틀에 박히게 담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평생 동안 해야 될 공부, 저는 여러 가지 공부가 있지만 언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언어를 벼리고 벼려야 날선 언어가 생기고 그 날선 언어에 낯선 생각이 잉태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어제와 다르게 혁명적으로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브리꼴레르라는 책에다가 우리 정준영 회장님을 브리꼴레르라고, 브리꼴레르가 뭐냐면 맥가이버형 인재예요. 문제가 터졌을 때 이렇게 매뉴얼을 참고로 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잖아요. 주어진 문제 상황에서 현재 가용한 지식과 도구를 활용해서 이게 물병이면 물병으로 쓰지 않고 뭐 맥주 따먹는 오프너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가용한 지식과 도구를 활용해서 문제 상황을 탈출하는 사람을 브리꼴레르, 맥가이버형 인재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인재가 저는 정준영 회장님이에요. 그 정준영 회장님의 언어가 하나 딱 있잖아, 어로. 이봐, 해봤어? 해봤냐 이거예요. 에? 책상에서 너무 머리 굴리고 생각만 하지 말고 딱 나가서 행동해보면 답이 나온다. 그래서 제가 생각만 해본 놈은 당해본 놈을 못 당한다. 이런 명언을 남긴 적이 있어요. 단어는 세계를 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모르는 단어만큼 내가 모르는 세계가 존재하는 거고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단어를 하나 알잖아요? 두 개 알고 단어를 알면 알수록 단어가 품고 있는 미지의 세계가 내가 알고 있는 세계로 다가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앙스트 불리테 이런 단어 모르는 사람은 꽤 있을 거예요. 앙스트가 불안감이라는 뜻이고 불리테가 꽃이라는 뜻이에요. 꽃. 그러니까 불안감이 피어낸 꽃이 앙스트 불리테예요. 전나무가 평상시에 꽃을 별로 안 피우다가 환경이 열악해지면 얘가 종족 본능 욕구가 생겨가지고 평상시에 수백 배의 꽃을 피워요. 씨앗을 막 퍼뜨리고 장렬히 전사하는 거를 앙스트 불리테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베토벤이 청력을 거의 상실할 마지막 그 위기에 차 있을 때 그때 극도의 불안감으로 위대한 창작을 막 만들어낸 거고요. 니체가 약 10년간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면서 니체가 쓴 대작들이 그때 막 나온 거거든요. 예. 자, 이렇게 앙스트 불리테라는 단어를 하나 알면 앙스트 불리테가 품고 있는 세계가 색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단어를 공부하고 언어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 바로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또 예를 들면 프랑스 철학자 중에 들레즈가 만든 단어가 아장스망이라고 있어요. 아장스망을 영어로 번역하면 어레인지먼트, 배치라는 뜻이에요. 배치. 자, 배치가 안 바뀌면 내 생각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막걸리 옆에 항상 배치되어 있는 안주가 뭐예요? 막걸리 옆에 파전. 막걸리 주로 언제 땡기세요? 비 오는 날 땡기죠. 배치가 막걸리 비 오는 날 붙어 있어요? 막걸리 등산 갔다 오다 드시죠. 그래서 상상을 해보랬더니 막걸리 비 오는 날 파전 먹고 등산 갔다 와서 트림 나온 것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왜 이 모양이 이 꼴이 됐느냐? 들레즈 식으로 얘기하면 막걸리 옆에 배치가 아장스망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걸리에 대해 새로운 상상을 하려면 막걸리를 비 오는 날 먹지 마시고 막걸리를 새벽에 한 세 병 마시는 거야. 그래서 취해가지고 회사를 못 갔던 이런 아픔이 있으면 세계 최초로 막걸리와 새벽이 연결돼서 놀라운 상상력이 활동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장스망은 낯선 환경과의 마주침으로 번역해도 돼요. 이렇게 아장스망이라는 단어를 알면 놀라운 세계에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사유할 수 있는 생각의 씨앗이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하다는 것도 알겠고 정말 언어가 뭔지도 알겠는데 그럼 나보고 언어를 어떻게 레벨업 시키려냐. 제가 주장하는 게 당신 언어의 레벨이 당신 인생의 레벨이다. 그럼 인생을 레벨업 시키려면 언어를 레벨업 시켜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제 책에 7가지 사전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신념 사전이라고 있어요. 신념 사전은 뭐냐? 자, 국어 사전에 국회의원의 정의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정의를 사전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국어 사전에 있는 모든 단어들을 나의 철학과 신념으로 다시 재정의를 내려보는 거예요. 정의가 바뀌는 순간 저는 공부가 그때 엄청나게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통상관념 사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그 사전에 쓴 저자가 국회의원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법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는 일 없이 수다 떠는 사람. 국회의원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놨어요. 자, 그 다음에 바보. 바보가 지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 어떻게 신념 사전을 정했는지 아세요? 바보. 나와 같이 생각하지 않는 모든 사람. 이게 바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에 있는 어떤 개론책에 나와 있는 정의를 그대로 외우지 마시고 나의 느낌과 나의 체험으로 다시 정의를 내릴 때 신념 사전이 싹이 트는 거예요. 그래서 관념이 신념으로 바뀔 때 새로운 개념이 탄생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관점 사전이 있어요. 관점 사전은 뭐냐면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저하고 이 언어를 디자인하라 책을 같이 쓴 박용호 대표의 포지션 타이틀이 뭔지 아세요? 관점 디자이너. 저는 지식 생태학자.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업의 본질을 바꾸는 거예요. 한 사람이 향기를 만드는 조향사예요. 조향사. 근데 이 사람이 관점을 바꿨어요. 나는 공기 중에 떠도는 입자들을 사람에 맞게끔 입자들의 향기를 입혀가지고 그 사람한테 아주 고유하게 그 사람 전문 특유의 향기를 작곡하는, 나는 향기 작곡가다. 이렇게 업의 본질을 바꿔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조향사와 향기 작곡가 둘 중에 어떤 직업을 선택하시겠어요? 갑자기 향기 작곡가가 또 확 땡기지 않나요? 관점 사전의 위력이고요. 한 가지만 더 소개하면, 저는 이제 또 하나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 은유 사전이에요. 은유 사전. 은유 사전이 뭔지 아세요? 은유법 아시죠? 내 마음은 호수다. 자, 은유법의 특징은 앞에는 추상명사를 쓰셔야 돼요. 반드시 추상명사. 뒤에는 반드시 보통명사. 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독서가 추상명사죠. 자, 그럼 사전에 나와 있는 독서 뭐예요? 뭔가 책을 읽고 다르게 생각하는 행동. 이게 독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잖아요. 은유사전, 독서는 피클이다. 제가 세계 최초로 정의를 내렸어요. 왜? 책을 읽기 전에는 제가 오이였는데 책을 읽고 나서 피클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오이가 피클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피클이 오이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서는 피클처럼, 이걸 전문용어로 A가 B로 되는데 B가 A로 되돌아갈 수 없는 것을 전문용어로 비가역적 변화라고 그래요. 되돌아갈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게 독서다. 그러면 독서는 피클이다라는 정의를 딱 내리는 순간 독서가 완전 새롭게 사유의 지평이 열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은유사전의 위력인 거예요.